그 개인적으로 뭔가 휴식할 때, 힐링할 때 무엇을 하느냐 이런 그 작가님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쉬는 때에 요새는 그런 명상이나 힐링 그런 거 유튜브에서 영상 그런 걸 좀 본다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곤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걸 한번 같이 찍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로맨틱한 노래를 불러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음식이랑 같이 원래 다른 걸 꺼낼까 하다가 또 좀 재미있게 네 오늘 낮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favorite food 네 my favorite을 조금 재밌게 저로 좀 바꿔주셨어요. 네 꿔바로 아까 낮에는 닭강정 이름으로 밑에 이렇게 노란색 배경이었는데 색깔이 이 메뉴판이 바뀐 거 보니까 다른 집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꿔바로 전 꿔바로 뭐 닭강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굉장히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시켜 먹기는 해요. 네. 그리고